안녕하세요. 정상한 플래너입니다. 집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무광 마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골드 손잡이에 신발장 3칸짜리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 플러스 조명 들어가져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전면에는 망입률이 쳐져 있는 화이트 프레임에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 전체적으로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방 그리고 거실 주방 구분할 것 없이 마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왼쪽 공간부터 여기 이제 세탁실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 욕실, 작은방 두개 그리고 거실, 안방, 주방 순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탁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는 전체적으로 우디나우스 걸로 되어 있고요. 세탁실입니다. 바닥, 무늬 타일로, 그리고 수전, 콘센트, 앞쪽에 있는 거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층고가 상당히 높네요. 메인 욕실이고요. 코너형 선반, 그리고 골드 프레임의 샤워기, 그리고 LED 거울, 탑볼 세면대가 있고요. 아래쪽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변기로 마무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배는 작은 방 1번 위치해져 있고요. 마루, 그리고 벽면 실크 벽지로 투톤 처리해 두셨고요. 앞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도 수전과 콘센트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은 세탁실에, 무늬 타일과 동일하겠습니다. 그 밖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가는 복도에는 이렇게 웨인스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천장에는 이렇게 다운라이트와 그리고 간접 조명이 전구 색깔로 들어가져 있네요. 음, 바닥, 그리고 벽면 자그마 1번과 동일하고요. 천장에 힘 펠, 환풍기 들어가져 있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바로 옆에 있는 거실입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테라스 타입, A 타입, B 타입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타입은 서양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고요. 천장에 우물형 천장, 그리고 간접조명 다운라이트, 그리고 에어컨은 삼성걸로 들어가져 있고, 우측에 힘펠 환풍기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아트월 쪽 마블 타일이고요. 반대편 소파월 쪽은 웨인스 코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겠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바라봐지는 주방 모습, 웨인스코팅으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양문형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아일랜드 식탁은 4인 정도 식사가 가능하겠고 위에 약간 블링블링한 펜턴트가 네, 있네요. 전면에는 침리형 후드 하치걸로 들어가져 있고 이거 3구짜리 인덕션. 아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현장 조금 독특한 게이 거실 이 창이 좀 특이합니다. 네, 이중 창인데. 로이 유리는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요거 앞에 창을 열면은 뒤쪽에 이제 아래는 픽스 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열 수가 없고요 위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열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게 타 현장들과의 차이점 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사이즈 참고하시고 간접조명 들어가져 있고요 벽지가 조금 특이한데 약간 새총 느낌이 나는데 이 무늬들 이게 약간 자수 넣어놓은 것처럼 실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네. 다용도 실이고요 똑같네요 네. 안쪽에 보일러실 나비엔 걸로 보일러 들어가져 있고 루버창은 길쭉한 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조그맣게 이제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욕실 위치하고 있는데 욕실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샤워 가능하게끔 샤워 호수 연결해놨고요. 자, 오늘 현장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가는 현장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더보기 상세 설명 또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